바꿀까? 와, 개불. 못해. 근데 그. 트와이스 사진이 새겨진 연습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저희의 새로운 연습실이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가 바로 저희 트와이스 방입니다. 여기에 저희 사진이랑 여기 저희 마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아마 투팸 오빠들이랑 저희 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만큼 활동 열심히 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연습으로 가볼게요. 연습을 위해 모인 트와이스. 꼬부씨 안녕하세요. 하나는 근데 맨날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 어, 맞아. 그래? 설정이야. 설정이라고. 자, 여러분 아무튼 우리 컴백이 너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네. 안무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네. 지효부터 한 명씩 보여주면 되겠다. 여러분 토요일에 예민한 지효 아세요? 네. 토요일 지효. 오늘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떡하지? 어떡하지? 집에 가야겠는데? 자, 일어나세요, 여러분. 자, 몸들 푸셨죠? 어디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신곡이야. 어디 하는지 잘 안 돼 있어서. 누가 없지 않아요? 나연 언니가. 나연 씨가 보이지 않는다. 나연 언니 맏언니라서 오늘 언니 마음대로 쉬었어. 랭댕이.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내가 제일 맏언니네. 그러네. 날 잡은 정연 씨. 이거 혹시 오늘 틀리면 뭐 있어? 우리 있잖아 항상 벌금. 벌금? 이제 한 2조 정도 쌓였겠다. 2조? 연습 벌금이 2조 정도 쌓였다고 하던데 그냥 끝없이 모으는 건가요? 금시초문인가 보다. 벌금 뭐야? 우리 설명해 주지 말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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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주지 말자. 혼자 잘해봐라. 네. 자, 가실게요. 자, 처음에 눈 뜨시는 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 눈이 한순간에 떠야 되거든요. 네. 되셨죠? 하나, 둘, 셋.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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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 정연이 느렸는데. 어, 정연이만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눈 감으시고요. 나는 근데 원래 그 조금 눈 뜨는 게 좀. 아, 눈이라. 눈이 아니라. 조금 빨리 떼지. 내가 그러지. 그래서 나 항상 졸리냐고 물어보잖아. 어. 그게 있어. 아, 노무야 근데 너 진짜 졸리잖아. 왜 핑계를 대? 딱 들켜버린 모모 씨. 지금, 맞다. 너 지금도 졸리다고 했잖아 아까. 너 맨날 졸리잖아. 5, 6, 7, 8, 9, 10. 오! 잘했어. 자, 앞에 다 같이 하실게요. 틀린 사람 아이스크림 속이. 땅땅땅땅땅땅. 원 스팟, 베이비. 나나나나나나나나. 핫! 기차! 너무 잘 맞는데요? 수고한가? 집에 가도 될 것 같은데? 야, 잘한다. 밥 먹으러 갈까? 오늘 맏언니였어. 괜찮은 것 같아. 오늘 뭔가 머리카락이 들어간 것 같아. 오, 들어갔다. 저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안 되겠다. 오늘 모모 눈에 뭐 들어가서. 단체로 깨부리는 멤버들. 그래, 마지막 후렴은 맞추자. 그래. 후렴까지.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혼자 다른 사나 씨의 안무. 아, 정말 사나 틀렸어. 아니, 깨부린 거야. 자, 그럼 서나 씨 갈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5, 6, 7, 8. 신났다. 왜? 자, 그러면 다현 언니한테 저 눈웃음 배워보고 싶어. 배워봐. 그 앞을 보면 보면 안 돼. 앞을 보면 안 돼. 어, 약간 희미하게 봐야 돼. 희미하게. 아. 어둠 속을 찾아서 약간. 근데 저런 것도 플러팅 아니야?
나 원스한테 플리팅하고 있잖아 지금. 전방에 눈웃음 발사. 그 다현이 닮은 고양이 진짜 닮았다. 아 진짜 닮았다. 그 다현 씨 눈웃음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시작. 좋아. 채영 씨가 배우고 싶다던데 포인트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채영 한번 웃어봐. 아니 치아 안 보이게. 거기서 나를 조금 봐봐. 좀 더 미세하게 봐봐. 좀 안 보이듯이. 입이 점점 벌어지. 입이 벌어지. 입을 눈이 벌어져야 되는데. 어. 좀 더 뭔가 찹듯이. 앞이 잘 안 보여요. 그 상태로 웃어봐. 아, 다현이가 됐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시력이 그렇게 안 좋았잖아.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 이렇게 하잖아. 항상 아, 안경이 안 보였을 때. 아,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게 느낌이 잘 아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언니가 무쌍이니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 이렇게 눈웃음이. 해봐. 근데 조금 보여야 돼, 앞이. 채야 기분은 좋아야지. 포기. 저 뽀가 먹어야 돼. 먹으면 안 되는데. 못하겠다. 주말이라 안 되겠다. 뽀 오면 안 돼. 오늘의 진짜 마지막 연습. 근데 한 번쯤 이랬을 것 같지 않아? 음악 방송에서? 나요. 입에서 많이 입는 진짜. 빨라. 왜 이렇게 빠르게 느껴지지? 언제나 뜨겁게 타오르는 트와이스의 열정이 담긴 원 스파크. 아홉 청춘들의 빛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1절 아니었어? 뭐야? 하는 그만! 너무 잘한다, 너무. 연습은 여기까지. 야, 지금 우리 연습 안 해도 될까? 그러니까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지 않아? 목말라. 목말라? 우리 커피, 누가 커피 쏘기 할까? 좋아, 아까 틀린 사람. 차현 언니 아까 뭘 틀렸어? 이거 틀렸잖아. 그럼 너 예. 얘들아 잠깐만 얘기 좀 해보자. 얘기하고 있잖아. 나는 커피를 주문할 줄 몰라. 어? 정현아 너 사러 갈 순 있잖아. 아니야 나 직업도 없어. 너 삼천페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 핸드폰 없어. 돈 아니, 먹었어. 나랑 하자. 각가지 변명을 댄다. 아, 그건 와이파이. 그러면은 우리 게임해가지고 진 사람이 카페 쏘기 할까? 그럼 무슨 게임으로 할래? 제로 게임 하는 사람. 제로 게임 하나. 그 손 다 같이 잡아가지고 서 있다 앉는 거? 그 인간 제로 게임? 이렇게 서가지고 1 하고 앉고 이런 거? 맞아. 해볼까? 해볼까? 커피 내기를 와. 위한 게임. 자, 연습 게임부터 할게요. 다현이부터. 손 안 잡아? 나 알려줘. 손 왜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아니야, 안 알려줘. 그거 그러면은 일어나는 순간? 앉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뭐 할 때 앉거나 서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그 숫자가 앉은 수? 오케이, 오케이. 셋! 여기다 앉을 수 있는 거지. 힘으로. 연습 게임? 어. 하나, 둘, 셋, 제로! 뭐야? 이거 너무하지? 야, 이거는 뭐하겠어? 야, 이거는 반 안 치는데? 소리가 더 많이 했어? 지금 이랬어? 연습게임, 연습게임. 땡땡땡. 이렇게 하면 돼. 제로, 제로, 이렇게 해야 되지. 제로, 제로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제로, 제로, 하나! 오. 제로, 제로, 둘! 왜 놀아요? 너무 귀여워. 왜? 놀자. 막내가 그저 귀여운 언니들. 그 제로 게임 할 때 언니들이 너무 귀여워하던데 평소에도 그런 식으로 귀여움 많이 받나요? 오, 요
많이 귀여운 거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너 놀리는 그 반응이 너무 재밌어. 아 그래? 어. 근데 너 그게 너무 귀여워. 그 반응. 그게 귀여워. 그렇다. 아기 참새 같았어. 제로 제로 셋! 야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대로 하는 쭈이 씨. 어, oh, sorry, sorry. 미안, 미안. Sorry, sorry. 미안. 미국까지 준비 다 됐어. 다시. 제로 제로 둘. 아! 오. 이러면 내가 빠지는 거지. 거지. 아. 아. 한번 해봐. 그래도. 제로 제로 하나. 아, 오. 나 아기 힘든 거 아니야? 어, 나 아기 싫어하네. 어, 이제 조금 힘들었어. 너 모르지? 진짜? 세로, 세로, 셋! 아니, 다들 다 안 앉아. 앉기 싫어서. 근데 이게 연습게임이어가지고 이길 필요가 없으니까 아, 자꾸 안 앉게 되네. 자 이제 진짜로 진짜로야? 아, 진짜로? 자 제로 제로 하나! 나 처음으로 앉았는데 예! 정호 이번에 잘, 타이밍 잘 맞춰? 제로 제로 제라! 오! 제라! 제로 제로 투! 투야? 투야 둘이 둘! 제로 제로 하나! 오 제로 제로 셋! 제로 제로 둘! 오! 오! 모모씨까지 성공! 제로 제로 제로! 제로 제로 하나! 재밌어? 제로 제로 하나! 제로 제로 둘! 왜 이렇게 잘 맞춰? 다섯 명? 제로 제로 둘! 이거 조금 욕망이 커졌다. 제로 제로 둘! 제로 제로 넷! 네! 제로 제로 둘! 나 미로도 왜 이렇게 웃었지? 그 게임을 할 때 미나 씨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미있었는지. 어 미나가 평소에는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은 걸로 우리 팀에서는 유명한데 미나가 자기 몸에 있는 힘을 써서 열심히 소리를 내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맞아. 오늘 힘 다 썼을 걸. 모든 에너지를 쏟아냈다. 제로 줄. 제로 들어라 했네. 제로 제로 셋. 아! 제로 제로 하나! 제로 제로 제로! 네 명만 남은 상황. 제로 제로 둘! 제로 게임 할 때 되게 큰 소리를 내셨는데 선아 씨가 엄청 웃었잖아요. 네. 그 후로는 약간 신경 쓰였나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맞아 신경 썼어. 니가 신경 썼어. 아니 내가 너무 응. 이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들리니까 뭘 갑자기 민망해서. 야 너도 모르게 한 거잖아. 맞아, 그게 크게. 몰랐어. 근데 꼴찌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됐어요.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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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제로 제로 둘. 아! 한 명만 더. 아 진짜. 나야? 응. 제로 제로 셋. 제로 제로 제로! 가까스로 탈출 성공. 너네 나 땀나. 정우아 사와.
그럼 언니는 같이 가자. 잘 갔다 와. 갈게. 혼자 커피를 사러 떠난다. 날 잊지 마. 안녕. 나 라떼. 나 아이스티. 정윤이 언제 오지? 오! 어? 오! 나이스 타이밍. 오! 되게 빨리 갔다 왔다. 두 손 무겁게 돌아온 정연 씨.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얘들아 그럼 혹시 모르니까 예쁘게 마시자. 우리가 이기야 또 할 수도 있잖아. 좀 자신 있는 사람. 뭘? 내가 사로 잡을 수 있다. 자신 뭘? 없어? 오, 오 예쁘다. 난 예쁘다. 어, 이기야 해봐. 이티야. 잘했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메이크업 팁이나 걸어? 다들 휴가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네. 네. 뭐 했네, 다들? 뭐 했어? 모모 엄청 여행 가지 않았나? 맞아. 맞아. 너 되게 부러웠어. 나 푸켓 가족들이랑 갔다 왔어. 진짜 좋았어. 진짜? 날씨도 딱 좋고. 한 5일 갔다 왔나? 우와, 고맙겠다. 5일. 다현이 뭐 했어? 그래, 다현이 뭐 했는지 모르겠다. 가족여행 갔다 왔어. 진짜? 제주도! 땡! 아, 그 다른 데요. 땡! 한국의 다른 데요. 남해. 포항 갔다 왔어, 포항. 어디 쪽에 있어? 저... 저 보이지? 서울에서도 보이는 포항. 여기 또 이 선생님 뭐 하셨어요? 쪼이랑 같이 놀러 가지 않았어? 맞아. 쪼이 집 갔지. 쪼이 또 갔고 나 갑자기 급으로 제주도. 어 진짜? 진짜? 근데 웃겼던 게 제주도 비행기 티켓 잡았는데 내가 시간을 찾고 착각한 거야? 착각했어. 그래서 비행기를 놓쳤어. 놓쳤어? 아니? 혼자? 아니 언니랑. 내가 언니한테 이제 언니 몇 시까지 오면 돼 했는데 언니도 확인도 안 하고 날 믿은 거지. 그러고 이제 비행기가 떠버렸지. 그래서 다음 한 시간 다음에 비행기를 잡아서 다시 가긴 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언니도 당황했겠다. 언니한테 엄청 혼났어 진짜. 아 혼났을 것 같아. 아 진짜 가는데 나도 급해 죽겠는데 언니가 자꾸 옆에서 막 진짜 쫑알쫑알쫑알쫑알 네가 확인을 잘했어야지 이러면서 나 옆에서 또 뭐라 하기 싫으니까 알았어 미안해. 죄인은 말이 없다. 됐어. 티켓을 착각했다는 사실을 딱 깨달았을 때 어떠셨어요? 아 진짜 언니한테 말하기 싫었어요. 진짜 어떻게든 거짓말하고 싶다 싶어서. 그래서 티켓 너가 샀어? 티켓? 응. 어? 아니 내가 안 샀어. 누가 샀어? 헐. 언니가 깜짝? 샀어. 어? 그건 조금. 헐. 그러네. 아니 그때 내가 운전 중이어가지고 언니가 아~ 언니가 그러면 빨리 티켓 변경하자 하고 언니가 했는데 아~ 어, 알았어 내가 돈 줄게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줘. 너무한 거 아니야? 사는 거 있어? 나? 나 본 거 같다가 왔지. 그만하지? 쥐는 왜 집에 있었고 미나 언니도 집에 갔다 왔고 깔끔하네. 아 집에서 게임 많이 했다. 아니 우리 쉴 때 그 롤이라는 게임 있는데 핸드폰으로 하는 거 있어. 같이 했어? 어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하는데 어 채영이가 있는 거야. 알아. 대박. 몰랐는데. 두세 번 그랬나? 어, 그래서 진짜? 같이 하자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했던 거야? 같이 이제 뜨는 거 볼 수 있어. 친추 어. 돼 있으면 이제 쯔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어 같이 하자 그러면 그거 매친 오빠하고 같이 어 같이 쓰나봐라. 그거 녹음 아 그게 다 나라가 달라도? 응. 롤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롤 한 1년 됐나? 근데 그 제가 혼자서는 절대 안 하고요. 왜냐면 저는 그게 서포터? 제일 많이 하니까 친오빠랑 약간 좋은 관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게임은. 그럼 해주는 건데. 생각나 동생이다.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음성 그거 할 수 있어가지고 어. 키면 쪼이 목소리가 들려. 아, 내 목소리도 들려. 그래서 막 하면서 맞아. 아, 세네코 했나? 너무 안 어울린다. 둘 다 노래를 한다는 게 약간 이중생활이야. 어. 재밌었어. 근데 그런 거 하면 되게 막 그 게임은 욕 많이 먹는다는데 막. 근데 그게 욕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어? 그게 끌 수 있어. 안 보이게 할 수 있어. 나는 켜놓기야. 나는 꺼놔야 돼. 왜 나는 켜놓는데? 그러니까 보면 웃겨. 그러니까 되게 웃겨. 그러니까 막 몇 간혹가다 있어. 막 이렇게 못하면은 자꾸 자기가 화를 내. 막 좀 잘 좀 하자고 막. 어, 그래. 맞아. 채우 씨는 채팅창 켜고 게임하시나요? 네. 보통 끄고 게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좀 짜증나는 소리를 하면 그게 게임에 영향을 받으니까 보통 다 끄고 하는 것 같은데 전 그냥 켜놓고 해요. 쭈이 씨는 끄고 했다고 하던데 혹시 채영 씨 때문에 끄고 한 걸까요? 이 질문의 빌드업이 너무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질문을 아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을 걸긴 했는데 그래서 안 보였나? 내 말이? 나는 꺼놨었어. 너 안 보였구나. 소통을 단절해 버린다. 대화에서 그래서 근데 쭈이가 답을 안 하길래. 쉬고 싶다. 또 여행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어? 발리 이런 데 가고 싶어. 좋지. 발리 좋지. 하와이. 하와이 좋지. 근데 하와이도 우리가 아는 데 말고 모르는 데. 어 맞아. 섬으로. 막 섬 맞아. 근데 여행도 진짜 그거 중요한데 뭔가 생활 패턴이 맞거나 약간 어떤 게 하고 싶어 하냐 여행도 그런 잘 맞는지 그 눈빛 뭐야? 아니 이제 멜로디 멜로디 근데 여행은 목적이 좀 중요하잖아. 내가 이때 진짜 쉬고 싶다 하면은 이제 휴양지를 가는 거고 막 뭔가 쇼핑도 하고 막 관광지도 보고 싶고 이러면은 뭔가 다시 가고 싶고 그리고 누구랑 가는지도 중요하고 맞아, 맞아. 가족이랑 가면 또 뭔가 잘 맞는 사람 무조건 풀 스케줄 아니야? 가족이랑 가면은 맞아. 조심 먹어야 되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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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쉽지 않은 가족 여행 자꾸 깨워 조심 먹어야 된다고 나 하나랑 그 하와이 갔을 때는 거의 잤어 그치? 하루는 잤어 하와이 가서 잤어 벌써 저녁이 돼야지 맞아 그럼 모모 씨랑 여행 갔을 때는 몇 시까지 주무신 거예요? 그냥 거의 일어났을 때 저녁 7시 막 이랬던 그럼 시간이 안 아까워? 뭔가 저녁에 놀러 갔으니까 근데 우리 호텔이 바로 앞이 그거였거든 바닷가였거든 그래서 바닷가 소리가 들리는 데서 자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 게 좋았어 맞아 그리고 밤에 좀 돌아다녔어 그게 여행이지 뭐 쉬면서 그치. 다니는 그러다가 핸드폰도 잃어버리고 진짜? 내가 가게에다 두고 왔어 근데 거기가 핸드폰에 뭐가 있다 계속 그니까 문이 닫힌 거야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었어 그때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잃어버린 거야 알아서 얘가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없는 거 핸드폰이 또 근데 이제 자기 찾아야겠다 뭐 알아서 기다리고 있을게 막 연락이 닿지도 않은데 혼자 아이스크림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그래 찾았어? 다음날에 다음날 아침 오픈 시간에 거. 맞춰가지고 둘이 달려가서 갔지 찾았어? 찾았어 있었어 다행이다 아 그럼 잠 못 자 완전 기분 안 좋았어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먹지 이러면서 계획이 없지 아 근데 재밌었어 편했어 맞아 근데 우리 멤버들은 약간 대체적으로 다 P의 성향이 있지. 진짜 강한 것 같아 맞아 그래도 맞아. 그나마 다현이랑 정현이가 J잖아 근데 뭔가 여행에 있어서는 완벽한 J는 아닌 것 같아 여행은 뭔가 좀 열린 J? 소문자 제이 그러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만약에 우리 둘이 여행을 갔어 근데 아무 식당도 찾아보지 않았어 근데 나는 그냥 앞에 있는 거 아무거나 난 진짜 먹어도 상관없거든 앞에 상관없어. 있는 가게 가도 그냥 맛집이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그 여행 간 사실 자체로 행복하니까 그게 괜찮아? 뭔가 그래도 서치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검색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리뷰가 괜찮은지 내 한 끼에 밥을 먹는데 돈을 주고 그건 그래 맞아 맛있는 맞아. 거를 찾아서 맛있는 걸 먹는 게 낫지 뭔가 한국에서 어디 가서 막 들어가서 먹는 건 괜찮은데 해외 여행 가서 뭔가 맞아. 먹는데 뭔가 이게 잘 찾아야 맞아 쭈이 진짜 잘 찾아보는데 우리 항상 맞아 쭈이 여기 갈 사람 해외 갈 사람 근데 도착하기 전에 차 안에서 잘 찾아보고 캡처해가지고 우리 갈 사람 대답 없어 근데 우리 다 쭈이랑 입맛 안 맞았어
대박. 고독한 미식가 쯔위 씨. 트와이스 멤버들은 쯔위 씨랑 입맛이 안 맞나요? 에? 갑자기요? 쯔위 아까 이 얘기 나왔어. 쯔위가 새로운 도전을 좋아해요. 나 언니랑 뭔가. 맞는데? 맞아, 나랑 맞아. 그치만 뭔가 새로운 도전하는 음식은 저도 사실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해외에 가면 항상 쯔위는 뭔가 새로운 음식을, 그 나라의 뭔가 음식을 자주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음식 취향이 안 맞는 친구랑 또 힘들다고 투덜 대는 친구 중에 누구랑 가고 싶어요? 나 이해 못했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 취향이 너무 안 맞는 친구가 있고 옆에서 계속 아 왜 가? 아 힘들어. 왜 가? 안 가? 싫어. 막 계속 투덜 대는 친구 이 둘 중에 한 명. 아 힘들어. 아 다리 아파. 아 쉬고 싶어. 근데 뭐 이게 말로 직접적으로 안 해. 아 그럼 같이 쉬자 이런데. 나는 그러면은 음식이 안 맞는 친구랑 가서 밥은 따로 먹자라고 할래. 근데 가잖아? 거기 가면 아, 메뉴 볼까? 저리 보는데 난 트러플이 먹고 싶어. 근데 트러플 아니고 막 시켜. 마라를 너무 좋아해. 고수를 너무 좋아해서 거길 꼭 가고 싶대. 난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 지유야 괜찮아. 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 주섬주섬 이제 고추장. 참기름. 일단 그런 친구를 안 가잖아. 근데 골라야 된다. 아 골라고! 아 진짜! 밸런스 게임이 안 되는 모모씨. 아 짜증나. 너 저기 앉아. 왜 여기로 보내? 너무한 거 아니야? 약간 여행 얘기하다가 정현씨한테 꿀밤을 맞았는데 약간 평소에 현실적인 편이신지? 기억이 안 나나봐요. 밸런스 게임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데. 둘 중에. 아, 전 그런 거 못해요. 뭔가 현실적이지 않잖아. 모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사춘기, 영원한 사춘기 같아. 아니 현실적인 걸 얘기한 거잖아. 근데 현실적이지 않았잖아. 어떤 게? 어떤 게? 뭔가 극단적이잖아. 어떤 게? 어떤 게? 음식 싫어하는 사람. 뭐. 아니 그래서 뭔가 둘 다 안 가고 싶다. 아, 그러니까 하나. 근데 왜 하나 골라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게 이 게임이니까. 저게. 난 친한데 투덜대는 게 나은 것 같아. 아, 투덜대는. 더러워. 야, 왔잖아. 가자. 아, 할 수 있잖아. 맞아. 나는 반대. 나도 반대. 음식 좀 들어가 봐. 음식은 또 잘 맞잖아. 나는 반대.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집 가고 싶을 것 같아. 나 계속 징징거리면 그냥 확 이렇게. 나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음식 취향이 안 맞으면 그러면 해외를 여행을 갔으니까 한번 맛볼까? 그러면서 근데 막 음식이 진짜 그런 있잖아. 너가 못 먹는 아 뭔가 경험해볼 수는 있잖아. 해외 가서 못해 근데 근데 그래서 다현아 너가 이틀 동안 진짜 이만큼 먹은 거야. 나 나는 괜찮아. 아니 그럼 그러니까 내가 모르자면. 그냥 나가서 놀다가 음식점을 이제 밥 먹을 시간 되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고 돌아오는 거야. 아, 나 좀 약간 슬플 것 같아. 외국 가지고 혼자 되게 맞아. 셀리. 뭐라고? 셀리? 셀리? 아니면 셀리? 셀리? 그런 건 어때? 그 내가 막 마라탕을 너무 못 먹어. 근데 이 친구 마라탕 너무 먹고 싶대. 그러면은 너 사와.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올게. 호텔에서 같이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밸런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투덜대는 것보단 음식 취향이 취향이 맞다고. 그러니까 음식도 그런 걸 못 먹는 거야. 라면 안 됨. 라면도 없음. 왜 없어? 산으로 가는 밸런스 게임. 무조건 같이 먹어야 돼. 원래는 밸런스 게임이 안 돼. 근데 있잖아. 이게 극극으로 해야지 밸런스 게임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하나씩 나 하나만. 근데 있잖아. 나 미나의 의견도 너무 좋다. 아시죠? 여행에 관심 없는 미나 씨. 호텔 안에서 그냥. 야, 근데 나는 음식 취향이 맞는 게 좋은 거 같아. 그래야 같이 있을 거 같아. 진짜? 음식이 더 많네. 뭐 안 나오고 싶고 막 이러면 그냥 나 혼자 나가거나 그냥 같이 안 있을 것 같은데. 여행 중에 음식점이 그래도 미나 씨를 밖에 나가게 하는 원동력인 거네요. 특히 투어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맛 맞는 멤버들이랑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놀랐어요. 자기랑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 슬픈 너무. 잠깐만.
다 안는데. 나도 이거 완전 눈으로 다. 어 나는 사진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남는 거 사진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에 대한 기억이. 근데 그것도 맞는 게 우리 개인 인스타 하고부터 뭔가 사진을 남기려고 하게 돼. 그냥 뭔가 찍어야 되는데. 하기 전부터 이거는 남겨야지 내 기억에 기억에 사라지잖아. 맞아, 너 기억력이 없잖아. 응. 태풍 맞았다. 모모 씨는 기억력이 없나요? 기억력 제로. 제로. 기억력 제로. 근데 모모는 살짝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아 맞아. 자기한테 관련이 있는 거 아니면은 굳이. 굳이. 아니 그래서 내가 어디 갔는지 여기가 어디고 여기가 어디였는지 이걸 기억할 수 있는 게 사진밖에 없어. 아, 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보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이걸 보잖아. 그러면은 아 이때 이랬지 하는 게 재미없어? 재미없어. 사진첩 추억팔이가 재밌는 모모씨. 재밌잖아. 재밌어. 아니 근데 너 그런 사진 보고도 옛날에 막 기억 못한 적 있지? 어디지? 그게 재밌는 거지. 그게 재밌는 거지. 어디지? 어디지? 모르겠네. 어디지? 여기 어디였지? 여행 가서 사진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기억을 못하잖아. 아니 근데 지금부터 뭔가 그리고 뭔가 추억. 아 춥다. 아, 추억이라고? 남는 게 없으니까. 갑자기 추억. 진짜. 그런 사람 없어? 나 옆에서 사진을 잘 찍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진을 남기는 걸 좋아하는데 옆에서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이면 눈으로 담는 사람. 나 약간 그런 파야. 나는 근데 약간 그 다 사진 찍는 데에서 찍는 거에 뭔가 싫어. 관심 없어. 독특한 취향을 가졌다. 그냥 진짜 너만의 그런 건 싫다 그런... 이거잖아. 뭔가 특별하고 싶다 이거잖아. 그러면 약간 진짜 유명한 치킨집 앞에서 다들 사진 찍는데 모모는 저 구석에서 치킨 먹는 순간을 찍고 싶다. 맞아 맞아 맞아. 그 사진 찍을 때 뻔한 장소는 싫다고 하셨는데 약간 모모 씨만의 스팟을 찾는 건가요? 뭔가 그냥 예쁜 곳 말고 뭔가 이제 느낌 있는 곳? 모모는 올밥 찍지 많이. 아 올밥 결론은 어디서 찍고. 찍어도 똑같네. 달라. 올밥으로 찍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닐까요? 사진 올밥으로 찍어서 기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다 같이 한 곳을 우리끼리만 딱 여행을 갈 수 있다 하면 가고 싶은 데 있어? 어디든 좋은데. 다들 하와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아? 맞아. 우리는 약간 그런 거 가면 안 되지. 놀이키고 가는 것이나 그런 거. 나 일본 엄청 다 같이 괜찮은데? 괜찮다. 그치. 그래서 우리만 있는 괜찮다. 하늘 빌리는 거지. 저 우리끼리 갈 거면 애들 다 의견이 안 맞아서 패키지 여행 가고 싶어. 질색하는 멤버들. 패키지 여행 나 못 가. 나도 못 가. 그냥 하라는 대로. 나 안 할래. 나도. 그러면은 규칙 같은 거 정해. 딱 하나만. 규칙?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우린 그거지. 잘 곳을 이제 잘 나눠야 되지 않을까? 사람을? 계속 얘기 좀 많이 하는 사람이랑 남반 냄반 트는 사람이랑. 온도 중요해. 온도 중요해. 중요해. 너무 힘들어 그거. 여행할 때 온도나 습도가 왜 중요한가요? 저 같은 경우는 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 스타일인데 이제 채영이랑 쯔위가 추위를 너무너무 많이 타요.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에어컨 꺼주세요가 되면 진짜 막 죽겠는 거예요. 막 진짜 너무 추워. 우리 겨울에 히터 틀면 히터 꺼주세요. 여기 진짜 죽겠어. 몰래 몰래 막 끄고. 맞아. 서로 몰래 가요. 아 눈을 감고 있네. 진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 번은 차도 이제 나눠서 타자 온도별로. 너무 힘들다. 네, 그랬던 적도 있어서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진짜 한 번쯤은 진짜 가자 우리. 그래.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막 개인 플레이 하지 말고 모든 다 같이 모든 걸 다 같이 정해서 벌써부터 힘들어하는 기색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 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자, 3시부터 3시 15분까지 화장실 이렇게 있는 거? 우리 한 9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싸우는 거 아니야? 처음으로. 그러니까 다 역할을 정해서 아 뭐가 누구 누구는 이제 뭐
요리 담당하고 그걸 계속 하는 거야. 아, 요리 진짜 해야 돼? 풀빌라 아니면 못 갈 것 같아. 이거 어때? 아홉 명이니까 하루하루 한 명씩 그냥 하루 그 스케줄 짜는 거야. 오, 재밌겠다. 9일이 나가자고. 그한 명씩 9일 동안 9일 동안 야 그 5전반 5후반으로 나와. 야 그거 괜찮다. 할게 없어. 9박 재밌을 것 같아. 너무 긴데. 아니 셋셋셋 정하면 되지. 어 괜찮다. 아, 괜찮아. 우리 그럼 다음에 진짜 꼭 여행 가자. 그러자. 아, 10주년 때 10주년 여행 가면 괜찮다. 너무 괜찮다. 괜찮다. 어 좋다. 괜찮다. 15주년 때 가볼까? 저게 자꾸 뭐야 왜냐면 그때 가야 지 의미가 있잖아. 10주년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10주년은 너무 금방이라서 15주년으로 미루고 싶었나요? 너무 자신 없지 사실. 아 뭔가 왜냐면 뭐라고 뭔가 그건 진짜 특별하잖아. 9명만 여행 가는 거. 그래서 15년 딱 뭔가 가면 재밌을 것 같아. 15가 나는 왜 딱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 못한다. 그러면 29년 때 가. 뭔가 더 큰 거 같지 않아? 아니 한시까지 한시라도 젊을 때 가자. 10년이면 진짜 지금 내년이잖아. 내년인데 모모는 약간 설득시키고 싶어. 손이 나오나 봐. 아까까지 손이 안 나왔거든. 그래서 아, 이 안에 뭐가 있나 너무 생각은 가까이 있으니까 뭔지 맞아. 그때 가면 뭔가 재밌지 않을까. 근데 우리 연습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조금 배고프지 않아? 어, 좀 배고파. 맞아. 그럼 이제 밥 먹을까, 그냥? 밥 먹고 집에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열심히 수다 떨고 바로 퇴근. 아, 연습 열심히 했다. 재빠르게 나가는 멤버들. 수고하셨습니다. 문 왜 이렇게 무거워? 그렇게 트와이스의 하루가 끝났다. 그럼 마지막으로 멤버들에게 한마디 해볼까요? 여행 국내로 갈까? 해외는 조금 9명이 비행기 티켓 끊고 막 예약하고 다 같이 공항 가서 그래 할 수는 있지. 할 수는 있는데 9명만 갈진 않았잖아. 근데 1박은 1박 했잖아 우리. 국내 국내. 아, 근데 그때 진짜 재밌었어. 재밌었어. 국내는 그때 좋았지.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다 같이 티켓 끊고 야야야 이거 끊었어? 자리는 어디로 해서 야 가자 하는데 다 같이 짐 붙이고 다 같이 나 혼자 가는 그런 소동이 아니야. 어, 나 시간 잘못 끊었어. 그 여기서 핸드폰 놓고 왔어. 핸드폰 놓고 잃어버렸대. 맞아 핸드폰. 어 끔찍해. 그래 국내 가자. 국내로 가자.